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남아공 월드컵 C조의 조별리그 2차전 잉글랜드와 알제리의 경기를 지금부터 김병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양 팀 모두 오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그렇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한 점으로 앞서가다가 미국에게 1차전에 결국에 무승부로 끝이 났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잉글랜드 입장이고 알제리의 경우에는 1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없이 중요합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잉글랜드 제임스 골키퍼가 나왔군요. 글렌 존슨, 애슐리 콜, 제라드, 존 테리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아, 루니와 역시 헤스키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게 되겠군요. 지금 포메이션 상 보면 왼쪽에서 이 공격력을 최단치 강화를 시켰거든요. 네. 지금 헤스키 선수의 어떤 중심적에서 움직임에서 루니 선수의 빠른 발을 위한 공간 침투에 지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주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이아 선수와 스티븐 제라드 선수인데요. 오늘의 주심은 라부샨 이르마토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주심입니다. 알제리의 선발 출전 명단인데요. 역시나 골키퍼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은볼리 골키퍼가 오늘은 선발 출전을 하는데요. 1차전에서 이제 카우치 골키퍼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포메이션상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네, 3-4-3 시스템인데 미드필드에서 많은 숫자를 들고 3백을 뒀던 이유는 네. 아마도 헤스키 선수와 루이 선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이 3백이 철저하게 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레스베리의 오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리딩 역할, 네. 즉 조절해주는 선수가 경기 운영에 많은 것들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오늘 가까스로 잡아내는 은볼리 골키퍼였는데요. 은볼리 골키퍼도 지금 공에 대한 낙하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볼에 대한 적응력이 더 많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루니. 자, 지금도 루니가 잘 끌어냈어요. 아크 정면에서 단독 돌파 왼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다시 한번. 아, 아까운 골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제라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슈팅력이 있다면 볼이 조금 오른쪽 발에 걸렸더라면 바로 슈팅과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 네. 그러지는 못했죠. 지금 이번에는 알제리의 역습 찬스입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준 볼. 원사이드죠? 그렇습니다. 자, 깊숙하게 들어갔는데요. 자, 문전에서. 아, 다시 한번 맞고 흐르는 볼 일단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부대부주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을 시켰어야죠. 네, 마트무르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연결을 해줬었는데 지금 마트무르 선수도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부대부주 선수가 슈팅을 했어야 된다는 지금 얘기였거든요. 수비수의 시야에 가려서 골키퍼가 볼을 잃어버려서 득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왼쪽 측면 깊숙하게 애슐리 콜. 자, 한 번 접고. 아, 이번엔 수비가 좋았는데요. 부게라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한 번에 올려줬고 자, 애슐리 콜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한번 접고, 아, 부게라 선수의 발에 걸렸어요. 그러면 알제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특유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폭발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아, 문전으로 한 번에 연결. 자, 제임스 골키퍼 펀칭. 글렌 존슨이 길게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아크 정면 쪽에서. 지금 볼이 높이 떴기 때문에 지금 잡아내기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한 번에 올라왔거든요. 자, 마트무르도 함께 뛰어줬고 이렇게 마트무르 선수가 뛰어주는 게 골키퍼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아런 레넌 중앙 쪽으로 각을 좁혀 들어가면서 한 번에 스티븐 제라드의 오른발이었는데요. 지금 인사이드로 이제 슈팅을 연결시켰는데 자세가 조금 더 안쪽으로 숙여져야 됐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자, 지아니가 툭 치면서 낮게 크로스 연결. 하지만 다시 한번 지아니 오른발로 감아주는데요. 깊숙한 곳 제임스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베라지가 공 잡고 있습니다. 지아니에게 밀어주고 지아니 문전 쪽으로 헤딩 뒷공간. 지금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크로스를 잘 올렸습니다. 측면에서 마무리는 크로스거든요. 네. 크로스를 마무리하고 슈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게 알제리의 어떤 그런 패턴은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흐름은 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데 자, 루니가 주고 들어갈 때 이번에는 반칙입니다. 부게라의 반칙. 키기 좋은 선수들이 많은 잉글랜드. 은볼리 골키퍼가 또 한 번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연결해주고 루니의 슈팅. 슈팅까지는 좋게 연결을 가져갔었는데 수비 발에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따내고 있는 알제리. 안쪽으로 찔러주고 자, 마트무르 바로 올라와야죠. 자, 원터치 패스 연결. 왼발로 때려봤는데 조금 약했죠. 지금 알제리가 지금 공격 패스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네, 한번 보시죠. 비어있는 선수를 잘 바라봤어요.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항상 후반전까지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이번엔 여유있게 한 명 제치면서 일단 중앙 쪽으로. 자, 여기서 볼을 끌어내면 찬스입니다.
자, 그 정면 쪽. 다시 한번 밀어주고, 웨인 루니. 아. 지금 웨인 루니 선수가 볼을 약간 길게 컨트롤 못하면서 바로 이제 파울까지 연결갔는데. 네. 한번 보시죠. 지금도 볼을 제대로 끊어냈던 헬스키 선수였거든요. 넘어지면서도 연결해줬고, 웨인 루니 돌파에 들어가는데. 웨인 루니 선수가 상대 이제 수비수 유니폼을 잡아당겼죠. 지금 애슐리 컬이 지금 저렇게 깊이 있게 수비 선수를 끌고 들어가는 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면에서 루니가 내주고 스티븐 제라드 오른발로 강력하게 엠벌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제라드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전면 특구 인사이드 강한 슈팅이죠. 네. 자, 한번 바운드 되면서 그대로 품에 안겼지만 만약에 이것이 튕겨 나왔다면은 쇄도에 들어가는 헬스키도 있었거든요. 내주고 글렌 존슨 올라와 주는데요.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문전에서 다시 한번 맞지 않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존 레논이 뚫어지거든요. 지금 이런 동작을 많이 가져가야 좋아요. 네, 자기의 책임을 충분히 다한 장면입니다. 네, 아론 레논 오른쪽에서 감아주고 흐른 볼 다시 한번 램파드. 아, 은벌리 골키퍼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아주 강한 슈팅을 때렸는데 은벌리 선수의 아주 민첩한 동작 왼손 한 팔로 갔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레논이 올려줬고요. 수비수 맞고 나온 볼. 램파드가 그대로 왼발 슈팅.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따라갔던 엠벌리 선수. 네. 아, 램파드 멋진 슈팅. 오랜만에 선을 보였습니다. 잉글랜드가 1차전에서의 이제 걱정거리가 너무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었었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가 크게 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지안이 알제리의 공격. 직접으로 슈팅까지. 네, 좋았습니다. 카림 지안이 지금 이렇게 열렸을 때는 어김없이 강한 슈팅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가레스 베리가 공을 뺏기는 모습인데요. 접어놓고 바깥 쪽으로 오히려 감아차는 동작이었더라면 그러면 문제 제도하는 선수가 반대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론 레넌 톡톡 치면서 일단 박스 안쪽까지 흘려주고 스티븐 제라드. 자, 가레스 베리인데 왼발 슈팅. 아, 은벌리 골키퍼 품에 그대로 안겼고 가레스 베리. 은벌리 선수가 올해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보였거든요. 네. 조금 민첩성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수는. 빠른 선수들을 한번 전방에 놓아보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루니가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 지금도 은벌리 선수가 손으로 막는다기보다는 몸으로 디카바를 아주 잘 들어가서 지금 바운드 되는 볼도 지금 처리학을 잘할 수 있었죠. 네. 아, 루니의 동작이 좋았었는데 지금도 공의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전히 3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알제리인데요. 다시 한번 중앙에서 볼 뺐었습니다. 램파드가 찔러줄 때 일단은 헤딩으로 골키퍼에게 안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후반에 교체된 선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지금도 핸드볼 손에 맞았지만 네. 고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램파드가 잘 끊어냈어요.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밀렸습니다. 자, 제라드 한번 접고 아 지금 앞쪽과 뒤쪽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루니까지 세 명의 선수가 움직임을 줬는데 네 여기서 램파드가 움직임을 지금 골고루 잘 가져갔습니다. 지금 헤스키 선수 쪽으로 봤었는데 연결되지 못했죠. 네 짧게 내주고 부대부지 액다가 흘려놓고 들어갑니다. 아주 영리한 플레이. 그렇습니다. 손을 썼죠.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캐러거 경고를 받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를 일단 캐러거는 또 뛰지를 못하고요. 경고 누적하도록요. 네. 아, 지금 이렇게 툭 쳐놓고 돌아 들어갈 때 반칙을 잘 얻어냈어요. 벽을 피해서 때린다는 것은 지금 바깥쪽으로 지금 많이 보거든요. 네, 오른쪽 공간이 조금 비어있는데요. 자, 직접! 아, 이번에는 왼쪽 깊숙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쪽으로서는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벽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 벽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고요. 존태빈 선수도 가끔 필요할 때 골을 넣어주는 선수고. 오른발로 감아주고! 멀리 한 번 놓쳤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다시 한번 볼을 잡아냈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연결을 잘 시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잡아낼 수 있었죠. 네. 이쪽에 루니가 같이 뛰었었거든요. 루니가 반대편.
애슐리 콜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가줘야죠. 지금 떨어가줘야죠. 그렇죠. 마크 정면 루니. 계속되는 잉글랜드의 공격 기회입니다. 램파드가 왼쪽으로. 레논. 아론 레논인데 오른발 감아주고. 좋습니다. 그대로. 볼이 흘러가는군요. 루니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네.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고 들어왔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흘렸는데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골키퍼에게 백패스는 오히려 큰 실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항상 명심하면서 선수들은 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베라지. 일단 최전방으로 한번 올려줬습니다. 경합을 붙여봅니다. 짐슨 나오지 말아야죠. 지금은 멀리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캐러가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려면 훨씬 그 전에 나와서야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손나 필립스가 밀어줬고 헤스키가 달려들어갑니다. 에메 헤스키 오른발! 높이쯤 골! 알리슈 선수의 포지션 태클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볼을 향한 것보다는 볼에 대한 공간에 지금 태클을 아주 잘 넣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지능적인 태클을 잘 넣습니다. 수비에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로 감아주고 뒤쪽에서 자 제라드. 은볼리골 키퍼 잘 막았습니다. 오늘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은볼리골 키퍼. 지금 전방에서 지금 활동폭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중거리 슈팅 한번 노려보는 웨인 루니인데요. 본인도 조금 답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가레스 베리. 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자 스티븐 제라드가 저메인 대포. 수비수와 엉키면서 오늘 부게라 선수의 수비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여기서 제라드가 원투패스 좋았었거든요. 자 바로 저메인 대포가 끌고 들어가는데 부게라가 바로 수비를 해줬습니다. 중계하는 우리보다 선수들이 더욱더 이 골을 원할 텐데요. 글렌 존슨이 올려주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제 코너킥. 자 잉글랜드 팬들 계속해서 독려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 속이 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양팀 모두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드필드에서 공격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단순한 이유도 있고 네. 측면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잉글랜드 쪽에서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계속해서 이제 골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짝 내줬고 프랭크 램파드. 자, 램파드. 다시 한번 오른발! 높이 뜹니다. 저 메인 대포. 맞는 순간에 중심이 뒤로 가고 올해 탄성까지도 생각했다면 조금 더 가볍게 때렸으면 네. 좀 더 정확한 슈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왼쪽에서의 코너킥. 그렇지, 존 테리 선수 머리에 맞추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길게 하지만 먼저 차단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카펠로 감독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알제리로서도 역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0-0으로 전후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쎄요 양팀 선수들 오늘 시간과 같이 야유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만큼 오늘 잉글랜드가 보여준 경기력은 수준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네.